계산 작업의 첫 번째 계산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파일에 계산 예제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품목별 판매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D3셀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입력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등호, 이퀄을 입력합니다. 는 판매 금액,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 C3을 클릭하시고요. 곱하기 마진율을 곱하는데요. 마진율은 C9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신 다음에 복사하시더라도요. C9셀의 데이터는 항상 모든 데이터에 동일하게 곱할 겁니다. 그래서 C9셀의 데이터는 항상 고정된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키보드 위쪽에 있는 기능키 F4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절대 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C, $9라고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제 D3에 있는 값을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각각의 수식마다 왼쪽에 있는 값, 그래서 C3, C4, C5에서 C8셀까지 왼쪽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동일하게 C9셀에 있는 25%가 곱한 결과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계 비율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항상 계산식 시작하실 때 등호는 입력하시고요. 왼쪽에 있는 누적 인원수 H3에다가 나누기는 슬래시입니다. 슬래시 합계로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요. G8셀에 있는 합계를 선택합니다. 앞에서 실습하신 것과 같이 수식을 복사할 때요. 왼쪽에 있는 누적 인원수를 가지고 와서 50이라는 G8셀에 있는 값으로 동일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복사하실 때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 나누기 G8셀의 값이 나눠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13셀을 클릭하신 다음 수당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수당은 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 는 입력하시고요. 기본급 C13 더하기 다시 한번 기본급이 입력된 C13을 선택하시고요. 곱하기 가로 여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상여 비율을 D13셀을 선택하신 다음 더하기 추가 상여율이 입력된 6%가 있는 C18셀을 선택합니다. 위에서 연습하신 것과 동일하게요. 수식을 복사할 때 기본급과 상여 비율은 바뀌지만요. 추가 상여율의 위치는 항상 같은 위치를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매출 총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식 등호 먼저 입력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가로를 입력하신 다음 왼쪽에 있는 판매량 H11, 12 선택하시고요. 곱하기 단가. 단가는 아래쪽에 G20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네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곱하기 가로 여시고요. 1 마이너스 할인율은 H20셀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H20셀 동일하게 참조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신 다음 가로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포인트 총계입니다. 먼저 는 입력하시고요. 대출 건수 곱하기 대출 포인트 11%를 곱하는데 수식은 복사하지만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하시고요. 더하기 바로 왼쪽에는 연체 건수를 선택하는데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키보드로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돼요. 왼쪽 하살표에 있는 방향키 한번 선택하시면 C22셀이 선택이 되실 거고요.
곱하기 연체 포인트가 있는 C29셀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제 엔터 누르신 다음 아래쪽으로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셨던 내용과 결과 시트가 같나? 계산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에서는 고정된 위치를 참조할 때 F4키를 이용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